안녕하세요, 소원. 오랜만이에요, 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원 에이스에게 전달이 될 소원 키트를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할 겸 저도 구경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소원이에요. 여기 저의 이름이 임윤아라고 써있죠? 이 소원 카드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여기에 이제 로고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소원 로고. 소원 로고로 이렇게 하트에 GG가 이제 소원 뉴 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난잘 듣지. 이런 거 이제 과감히. 원래 포장지는 막 뜯어줘야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이렇게 뺄수 있게 서랍형으로 나옵니다. 자, 잘 보이게 이렇게 세워두고. 딱 열면은 첫 번째로 걸스 제너레이션 스페셜 카드가 있어요. 웰컴 투더 소원. 이건 공식 팬클럽 카드고, 이거는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스페셜 카드. 오, 뒤에 사인이 아주 걸스 제너레이션 예쁘게 되어 있네요.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투 소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핑크 봉투가 있어요. 소원에게 주는 저희의 편지. 저희의 사인과 메시지가 담긴 편지입니다. 내용은 직접 뜯어서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다들 예쁘게 글을 써줬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이미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 있게 그윽하게 이제 좀 시선 처리를 예쁘게 한 써니언니의 사진이 있고요. 어우. 매혹적인 표정으로 금발을 뽐내는 효연 언니 사진이 있고요. 이제는 금발이 아니기 때문에 또이 사진은 소장 가치가 있는. 소장 가치가 있는 금발 효연. 어우, 또 코찌 태연. 힙한 태연. 아우, 이런 게 어떻게 잘 어울리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언니.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또 소장 가치 있는 장발 태연 사진. 아, 또 유리 언니의 분위기 있는 이미지 컷. 어, 다 예쁘네. 누구예요, 진짜? 정말 잘 찍어보려고 했지만 좀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 유나 씨 사진. 미안해요.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네, 뭐 이러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배지.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소원 배지.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이 배지를 다들 좀 어디에 많이 달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2020년에 나온 이 키트와 굿즈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 봐도 알겠는 이제 사이즈가. 여러분, 사이즈가 딱 뭔지 알것 같죠? 바로 포카포카. 포토카드. 역시. 진짜 많다. 열자마자 지금 그래 내가 포토카드야 라고 하고 있는 유리언니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포토카드를 넉넉히 가지시라고 저희가 무려 똑같은 사진을 두 장씩 똑같은 사진이 두 장씩 있는 포카예요. 짜라짜라 하나는 지갑에, 하나는 집에. 아이, 너무 귀여워. 이거 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메시지가 없지만, 하나는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포카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예쁜 멤버들의 얼굴이 다 담겨 있는 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그 이것은 두둥 아시죠? 이렇게 생긴 플래그라고 해요. 저희가 굿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배지 배지들을 모아 모아서 여기 이렇게 착착착착착 다 붙여놓으면 하나의 멋진 플래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플래그를 마지막으로 이 소원 키트의 언박싱이 끝이 났어요. 저희의 이런 모습들이 담긴 선물을 드릴게요. 자,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흰색과 핑크색.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20년 걸스 제너레이션 오피셜 팬클럽 소원 키트를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2020년 버전은 또 더 다양하고 예쁜 키트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많이 담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소원 키트를 언박싱하는 자리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맞냐?